네, 명산대천 이야기의 오늘은 10번째 이야기로 대구 803과 비로장업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3은 대구 광역시 영천시 군위군 7곡군에 걸쳐 넓게 자리한 매우 큰 산입니다. 정상에는 비로봉이 있으며 해발 1193m입니다. 803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갓바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진 이 갓바위는 보물 431호인데요. 정식 명칭은 석조 약사 열의 입상입니다. 수능 입시 등의 소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처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나 오늘은 갓바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803의 숨겨진 이야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한민족 선도 문화에서는 산을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산 중에서 삼신산에는 하늘의 기운이 거하는 곳으로 가장 귀중하게 여겼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삼신산이 백두산입니다. 이러한 산에서 천재를 지내면서 하늘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803은 신라시대 삼산오악제 중에 중악에 해당하는 산이었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삼산은 삼신산인데 골화산, 나력산, 현례산이 삼신산이고 오악산은 북악의 태백산, 남악으로 지리산, 동쪽에 있는 토암산, 서악은 계룡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중악은 팔공산으로 정해서 신성시 여겼으며 호국 산 신제를 정기적으로 지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럼 삼산오악이란 무엇이냐? 삼산오악의 문화는 한민족 삼원오행의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삼원이란 천지인을 의미하며 우주 만물의 실체, 근원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행이란 우주의 실체인 천지인이 현상으로 드러나기 직전의 물질계 현상계의 원소를 상징합니다. 즉, 오행이란 물질계의 4대 원소인 기, 화, 수, 토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천부, 기와 수토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 근원, 천부를 이렇게 해서 오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라가 통일되면서 이 삼원오행론을 삼산오악제로 현실화시켜서 통일된 신라가 삼신, 즉 하늘, 한과 기와수토와 천부로 표현되는 물질계 5대 원소인 오행을 상징하는 오악을 선정함으로써 신성시하고 신라가 명실공히 하늘과 현상계의 가장 근원된 신을 모심으로써 오악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의 중심된 국가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산오악제 문화는 조선시대까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보시는 그림이 왕이 앉아있는 배경에 있는 그림입니다. 경복궁 등에 이런 그걸 일월오악도라고 하는데 일월오악도는 모든 현상계를 표현한 것으로 왕은 해와 달 그리고 오악으로 표현되는 모든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신라의 선도 문화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깊이 민중의 가슴에 뿌리내려서 불교가 유입되어 뿌리내리기 매우 어려웠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고구려나 백제보다 무려 150년이나 늦은 527년에 대해서야 2차 전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불교 이전에 선도 문화가 이렇게 매우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선도 관련 유적이나 흔적도 많습니다. 803 정상 비로봉에는 천재단 흔적이 간신히 남아있는데 방송국 송수신탑으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대구국학원 등 민간단체가 보존 노력을 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803 자락에는 경주 석굴암보다 더 오래된 석굴암 암자가 있습니다. 제2 석굴암으로 불리는 이 절은 7세기경에 세워졌으며 국보 109호, 보시다시피 사진을 그리며 109호인 삼존 석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비로전이 있습니다. 이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곳인데요. 비로자나불이란 한민족의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교의 문화와 한국 선대의 문화가 융합된 선도 문화라고 합니다. 즉, 불교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선도 문화의 흔적이 불교 문화로 흡수 내지 통합된 것입니다. 비로자나란 원래 육안으로 볼수 없는 광명의 부처, 우주의 실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입니다. 형상이나 표현은 변했으나 실체의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불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웅전과 삼성각, 칠성각 등입니다. 대부분의 절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아버지의 환웅을 모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처님으로 개태된 것입니다. 환웅 또는 환웅의 또 다른 한자 표현이 대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웅, 환웅이죠. 칠성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절에 있는 이 칠성각은 우리 민족의 칠성신앙이 칠성각으로 통해서 그나마 전해져 내려온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불습합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각입니다. 대부분의 절에 있는 삼성각은 바로 세 분의 성인, 즉 한인, 한웅, 단군을 모시는 곳이라 해서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비록 불교 문화의 유입으로 메인 건물에서 쫓겨났지만 그나마 본전 뒤 구석진 곳에 모시는 이세 분의 한민족 조상을 원형 그대로 모시고 있는 곳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구월산 삼성사입니다. 한국의 삼성각은 반드시 대웅전이나 본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각의 의미를 그나마 보존해 주자는 의미에서 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시게 되면 삼성각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으면 반드시 한번 그 삼성각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의 흔적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